안녕하세요.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. 저는 해가 뜨기 전 아침 풍경을 좋아하는데요.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비디오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풍경은 아침 해 뜨기 전 풍경과 해가 뜬 이후의 풍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이 두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.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. 빛을 태양이 주니까 아침에 해 뜨기 전과 해 뜬 이후의 풍경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아침은 회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쓰러졌어도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. 아침은 기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. 밤새 휴식을 취하고 있던 만물들을 깨어 일으키기 위해서 온 대지의 그 생동한 기운이 충만한 것 같아요. 이 기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나 본데, 태양이 대지를 이렇게 차고 오르면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열은 온 대지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태양이 미쳐 떠오르기도 전에 새벽 강가는 마치 축제의 전야제처럼 새들의 율동이 넘쳐납니다. 그 새들처럼 내 몸속의 세포들도 밤의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고 뇌에는 감성까지도 새로워지고 맑아지는 시간입니다. 회색 빌딩에 둘러싸여 찌들렸던 답답함도 숨 돌릴 새 없이 돌아가던 일, 공부, 비즈니스, 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20cm 밖에 스마트폰과 40cm 밖에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굳어져가는 눈의 근육과 조리개를 멀리 얇게 당겨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어제의 희노애락을 잊고 마음을 리셋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입니다. 이 아침 생동하는 길을 나눠드립니다. 기운 차리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. 자,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. 감사합니다.